안녕하세요, 숨짱토입니다. 오늘 삼각대하고 이어폰같이 생긴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검정색 요거는 삼각대인데요, 지금은 접힌 상태예요. 그래서 삼각대로 쓸 때는 일단 요거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요걸 끝까지 이렇게 빼요. 자, 그 다음에 밑에를 이렇게 빼면 이렇게 되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이제 핸드폰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삼각대 완성입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세워지죠? 이게 높이가 너무 커서 화면이 잘 안 들어오는데. 자, 이렇게 삼각대 되고, 접을 때는 밑에를 이렇게 접은 다음에 핸드폰 꽂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, 이 꽂는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좀 튀어나온 게 있어요. 이 부분이 구멍에 잘 들어가게 이렇게 막대 이렇게 잘 꽂아야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거 내려주면은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핸드폰 꽂았을 때 사진 찍는 방법은, 이 부분이 동그란 버튼 있죠? 이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이렇게 찍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어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폰은 이렇게 생겼고요. 일반 이어폰과는 다르게 줄 같은 게 없어요. 자,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. 이게 지금 파란색 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이렇게 파란색 불이 들어올 때 핸드폰 한 개에 블루투스를 켜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꽂히거든요. 이렇게 꽂으면 이제 핸드폰 소리가 이 이어폰에서 나는 거죠. 그리고 넣을 때는 이렇게 넣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빨간색 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이런 거는 이제 충전을 해야 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. 삼각대 핸드폰 꽂는 부분 보시면 위에 부분이 이렇게 움직여요. 그래서 여기다가 핸드폰 한 개를,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놀러 갔을 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잖아요. 이렇게. 그리고 이 동그란 버튼 누르면은 사진이 이렇게 찍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삼각대하고 이어폰같이 생긴 것을 보여드렸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,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즐거운 2020년 보내십시오, 여러분들. 빠이빠이! 제가 어제 매직 파티션을 한 개 더 이렇게 구매했습니다. 이제 이 위에 부분에다가 이제 M16A1 비비탄총 넣을 거고, 그 밑에는 이제 AK-47 소총 둘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요. 이거 지난 시간에 영상 보여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싶으신 분은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.